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펀맨 시리즈의 주인공 사이타마가 힘을 얻게 된 계기에 대해 예상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상은 작중 전개되는 내용이나 복선들을 종합하여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으며 이는 주관적인 점 알려드립니다. 5위 사이타마 그 자체. 이 시나리오는 누가 힘을 주었던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힘이 생긴 것이 아닌 원래 사이타마 그 자체의 특징이 힘을 가진 주인공이었다는 설정입니다. 너무도 평범하게 살아 그 힘을 발현할 능력과 의지도 없어 힘 자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일 뿐 본래는 작가의 캐릭터 설정 자체가 강한 힘을 내포한 채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난한 스토리상의 전개로 제일 괜찮긴 하나 갑자기 머리가 빠진 점, 감정이 말라버린 점 등 캐릭터 자체의 갑작스런 변화를 설명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설정이라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4위 태초의 악. 이는 가장 흥미로운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 사이타마는 애초에 악 그 자체의 존재이며 지구 파괴가 목적인 범우주적인 최강의 존재였으며 괴인들이 전부 사라진 상황에 그 본성이 드러나 그 혼자 천천히 즐기며 지구상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설정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상의 사이타마는 범우주적인 최강의 빌런이었으며 이러한 활동에 실증을 느껴 더한 파멸과 절망을 안기기 위해 지구에서 히어로인 척하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최강이자 최악의 악으로 변모한다는 설정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신박하고 충격적이며 작가의 결말 의도에 따라 등장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위 블레스트와의 연결고리. 에스크빌이 블레스트와 사이타마와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작중 초기부터 지속되었습니다. 망토와 깔맞춤 의상들이 비슷하고 성격과 말투 역시 비슷해 사이타마와 블레스트가 동일 인물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강했으나 타츠마키의 회상신에서 블레스트라는 인물의 확실한 등장으로 이 논쟁이 가라앉은 대신 블레스트가 사이타마의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논쟁이 현재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이타마의 가정환경, 확고한 정의가 생긴 배경, 비슷한 어투와 언변 등이 그 증거이며 사이타마의 옷을 재단해주고 블레스트의 옷도 재단해줬을 것으로 추측되는 OAD 로드 투 히어로에서 최고의 재단사로 소개된 아저씨가 그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면 사이타마의 힘은 블레스트에게서 받은 유전의 힘이며 유전적인 의지라는 가설이 들어맞지만 왜 그 힘이 뒤늦게 발현되었는가 등의 의문점도 있어 이 역시 지켜봐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2위 신의 은총. 이 시나리오는 절대자로 대표되는 신이 홈리스 왕제에게 힘을 준 것과 비슷하게 사이타마에게도 힘을 줬다는 설정으로 여기서 다른 점은 홈리스 왕제는 힘의 일부를 줬지만 사이타마에게는 생물에게 걸린 리미터 자체를 풀어줘 무한대의 힘을 내줬다는 설정입니다. 대신 신은 사이타마의 감성적 부분을 없애버려 그가 감정적으로 힘을 남발해 막무가내로 폭주하는 부분까지 막아버렸다는 게 이 시나리오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이 사이타마에게 힘을 주려 한 것인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아 신이라는 존재의 작중 행적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위 자발적 리미터 해체. 원펀맨 세계관은 모든 생물에게 절대적 존재가 걸어놓은 어떠한 계급인 리미터가 걸려있습니다. 여기서 사이타마는 강해지기 위해 3년간 누구나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지속해오다 우연한 기회에 그 리미터가 해체되어 초현실적인 힘을 얻었다는 설정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사이타마의 힘이 누군가의 개입 없이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힘을 쟁취했다는 가설로 천재 과학자 지너스의 피셜과 사이타마의 3년간의 피나는 노력이 이를 증명하지만 단순한 트레이닝만으로 천재 지변에 필적하는 힘을 얻었다기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에 아직 더 지켜봐야 할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